안녕하세요. 심리학과 19학번, 아니, 심리학과 19학번 남궁예지. 입니다. 오! 자, 박수, 박수! 나는 오늘 개강파티, 갑분싸가 되었다. 내 이름은 남궁예지. 이제 막 입학한 19학번 신입생. 아니, 더 말해. 아, 선배 그러면 선배 밥 사. 그리고 나는 아싸다. 언제나 먼저 사람들을 피하는 나지만 아싸에게도 결코 피할 수 없는 순간이 찾아온다. 바로 개강 파티. 특이한 이름만큼 조금 특별한 능력 때문에 나는 아싸가 되었다. 누기만 해도 데려나. 집에서 롤이나 하고 싶네. 아, 집에 가고 싶다. 나도 관심 받고 싶다. 진짜 사귀고 싶다. 아싸 되면 어떡하지? 내일 수업 누구랑 듣지? 나에게는 다른 사람의 속마음을 읽는 능력이 있다. 사람은 누구나 다른 사람의 속마음을 궁금해한다. 그래서 우리는 진실 게임을 한다. 하지만 아무도 진실을 말하지 않는 진실 게임. 그래서 나는 아싸를 택했다. 아싸! 자, 다시 돌아갑니다. 자, 하은아, 난 마음의 준비가 끝났어. 질문 주어, 주어. 나는 지금 여기에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 당연히 관심 있는 사람한테 하는 질문 아니야? 뭘 좋아해? 너 혹시 준규 오빠 좋아하냐? 야, 그런 거 아니야. 하지 마, 그래. 없었는데 생긴 것 같다. 관심 가져주니까 좋댄다. 뭐, 관심 집중 개이득. 사람의 마음을 읽는다는 건 결코 좋은 능력만은 아니다. 집에 가고 싶어진다. 오~ 아싸가 걸렸... 어떡하지? 쟤 우리과 맞아? 이쁘다. 아싸네, 아싸. 저기 미안한데 이름을 몰라서 자기소개 한번 해줄 수 있어? 아, 안녕하세요. 심리학과 19학번, 아니 심리학과 19학번 남궁예지. 설마 집 가려다 들킨 건가? 아, 재수없어. 착한 척. 아, 지루해. 오, 자, 박수, 박수! 와, 너 이름이 되게 특이하다. 자, 그럼 남궁예지한테 질문 있는 사람 손 번쩍. 아, 내가 다 쪽팔려. 저런 애들 좀 분위기 어쩔. 아싸네. 진짜 갑분싸네. 개웃겨. 없어? 뭐야, 찌질해. 없어? 손 번쩍. 손 번쩍. 없어? 다들 없어 질문? 제가 원래 화장실 가려던 참인데 갔다 와도 될까요? 어, 그래 그래, 갔다 와. 화장실은 가야지. 응. 잘 가. 그럼 우리 그동안 뭐 하고 있을까? 형사. 형사. 아, 아싸나 아싸나. 아싸나.
옷은 왜 두고 나와가지고. 다시 들어가기 싫은데 그냥 택시 탈까? 아 추워. 여기가 화장실이야? 네. 아, 아니야. 뭐야? 여긴 왜 나온 거지? 네 거 맞지? 나 때문에 불편한 건 아니겠지? 좀 불편하려나? 감사합니다. 역시 가지고 나오길 잘했다. 다시 들어오기 싫었을 텐데. 아니고? 뭐지?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것처럼 생겨가지고. 들어가자. 네? 어색한데 무슨 말을 해야 하지? 지금 이 상황 나만 어색해? 어색해하는 것 같은데 무슨 말해야 되지? 같은 동네 사나봐요. 와 세상에 이런 우연이. 우리 학교 애들 90%는 이 동네 자취해. 아 네. 너무 쌀쌀맞게 말했나? 고양이를 싫어하는 동물이 있어. 그게 뭘까? 뭔데요? 모르겠는데? 강아지? 정답은 미어캣. 고양이 미어캣. 아 오빠 뭐예요? 아 귀여워. 아, 오빠 진짜 너무 재밌는 거 아니에요? 아, 미쳐. 내가 진짜 재미없어 미쳐. 아 그래? 어? 19학번 남궁예지 반가... 반가웠어. 너의 전공은 많이 듣니? 네. 이 수업도 교수님 되게 이상한 분인데. 어떡해? 학점 잘 안 주시지. 아 진짜요? 웬만하게 잘 안내지 않는 이상은 학점을 잘 받을 수가 없어. 하지만 내가 교수님께 잘 말씀드려가지고 너네가 다 1급을 받을 수 있게 내가 노력하겠습니다. 미쳐 선배 고마워요. 그 선배는 안 됐나? 어, 교수님 뭐? 자 출석 부를게요. 김승섭. 네. 김창훈. 네. 김태준. 네. 남궁예지. 네. 아 수업하기 싫다. 민린. 네. 조하은. 네. 천정석. 천정석. 네. 뭐야? 뒤에 자리 많은데 왜 내 옆자리에 앉는 거지? 무슨 생각하는 건지 표정만 봐선 정말 모르겠네. 아니 근데 진짜 뭐지? 개파 때 일부러 중간에 나와서 코트도 갖다주고 집에도 데려다줬잖아. 혹시 나한테 관심 있나? 아 맞다. 이 선배 마음을 읽어보면 되잖아. 어? 뭐지?
이럴 리가 없는데. 어? 왜 이러지? 이상하게 가슴 왜 안 들리지? 무슨 소리가 들리나 분명 내 맘에 문을 잠